전해주고 세트를 이길 줄 넘어. 역시 두 분의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또 따라왔다. 또 따라왔어. 그리고 조원석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002년 부산. 부산. 잘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모르는 데가 없죠. 간밤에 잠을 설쳐 아직도 잠이 덜 깬 A 씨의 눈꺼풀. 보통 이러면 다 그렇죠. 안 떠진다. 그러다 이내 툭툭 털고 일어나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새벽에 동네 뒷산으로 운동을 나섭니다. 아, 저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집중해. 실례네. 비가 억수로 쏟아붓더만 공기가 억수로 좋아졌네. 날씨 좋아. 운동에 앞서 건강에 좋다는 땅콩 묘다를 먹고 사투리가 이 선가리 병력 배우셨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자 금세 컨디션이 좋아진 A씨. 야, 부지런하시다. 바로 그때. 아이고, 경미 아버지 올라오셨습니까? 이게 누구? 축구복 차림으로 나타난 이웃주민 B씨. 나는 일찍 올라왔네. 운동 많이 했나? 네, 이제 내려가라고 예. 조기 축구 가시나 봐 예. 하모, 지팀 오늘 밥 사기로 안 했나?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할 긴데. 이렇게 운동을 마친 A씨는 내려가고 B씨는 조기 축구 회원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축구 경기를 펼쳤습니다. 조원씨도 축구 잘하잖아요. 봐라, 우리가 이겼지.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 긴데? 도미에 어떤 노? 나는 더워 죽겠고 목도 타고. 그래 그래, 물 한잔 시원하게들 하고 퍼뜩 내려가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번화하게 회를 먹기로 한 B씨와 친구들. 아침에 좋죠. 그들이 산을 내려가던 길. 정어머니, 운동하러 올라오신 겁니까? 아, 예. 겸사겸사 왔습니다. 우연히 옆집사는 G씨와 마주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밥 먹으러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안 가실랍니까? 아이고, 아이라 예. 오늘 낮에 우리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갖고 볼일만 보고 퍼뜩 가야 됩니다. 이분은 부산분이시죠? 결혼식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네. 뭐, 뷔페라 하던데 예. 뷔페라면 이것저것 맛있는 거 골라 잡수고 좋겠네. 오랜만에. 아이고, 그래서 아침밥도 굶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남들보다 빨리 시작된 이들의 하루는 여느 날과 별다를 바 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A, B, C 세 사람은 갑작스럽게 40도에 이르는 고열로 극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A 씨의 가족. B씨의 조기 축구 동료들, 전염이 됐나요? C씨의 가족까지도 모두 똑같은 증세를 보였다는 것. 의료진들이 이들의 가건물을 조사한 결과 하나같이 파라티푸스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습성 전염병에 속하는 파라티푸스는 보통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3주일로 길고, 증상으로는 장티푸스와 동일한 증상인 심한 고열, 두통, 설사를 동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온 ABC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하지만 이들이 동시에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 평소 건강을 위해 해오던 이들의 어떤 동통된 습관 때문이었으니. 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 습관은 건강에 무조건 좋다고 알려져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고 있지만 때로는 각종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습관. 아니 뭐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A, B, C, C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구들까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 원인이 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일단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봐요. 유행성 출혈처럼 잔디밭이나 나무 같은 데 있는 어떤 그 이름 모를 병균에 의해서 감염된 게 아닐까. 네, 여기까지인데요. 뭐라고요? 가족들이 뭐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건강에 좋은 습관이. 그럼 나 안 할래. 하려고 나무에 기대기도 하고 그러죠. 나무에 기대거나 풀에 아까 막 축구하다가 풀밭에 주저앉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드기 같은 거예요. 진드기. 아~ 진드기. 진드기, 진드기. 아, 자. 뭐 갈 길 못 잡고 있으니까. 아니, 네. 예? 아닙니다. 이소은 씨 뭐. 200%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 예, 제가 예전에 이 경우를 느껴가지고 한 번은 전체 그 동네에서 다 같이 그러지 맙시다. 당분간. 그런 적들이 한번 생각이 나요. 아, 바로 이 병인 프라티푸스? 몰라, 뭐, 뭘 푸스인지 모르는데. 예. 아니, 뭐, 푸스 종류? 예, 푸스 종류인데. 푸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유력하니까 그럼 잠깐 기다리시고. 예. 제가 볼 땐 이거 먹는 거밖에 없거든요. 좋아요. 식단으로. 예. 이 저 당사자 세 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까지 이 병에 걸리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먹는 거예요. 이 음식에 의한 네, 병균이 옮아가는 거고요. 아니면 동식을 먹든지. 정답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하는 게 뭐겠어요? 생식입니다. 생식, 생식. 오. 네. 물고기도 회로 먹죠. 아. 너무 생으로 해대면은요. 아무리 생이 좋다지만 너무 생하면 완전 속이 생해져요. 분수껏 생을 익혀 먹어야 된다. 정답은 일리가 있어. 네. 뭐든지 날 것으로 먹는 잘못된 습관. 네. 적당히 먹어줘야죠. 제가 이 기본적인 지식은 없는데 이 순수하게 이 순전히 화면을 보고 제가 이 힌트를 얻은 건데요. 정답은 폭식. 왜냐면 저희가 건강을 아니, 위해서? 아니 아까도 이게 한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더니 부페를 가기 전에 음식이 많으니까 아침을 굶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기 축구회 끝나고 아침에 모닝 회를 먹자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 아침에 이 조직끼리 먹으러 가면 똑같이 회비를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싼 거 회 같은 거 비싸니까 꾹 참고 있다가 회비 그 낸 그 회비 대비 최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넣거든요. 근데 이게 모닝이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과하게 적당히 모닝 적당히 노홍철 씨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예. 누구한테 쫓기세요? 정답에 대한 열망이 제가 누구라도 강해갖고 폭식. 어이구, 불안하다. 그냥 장난 마칠게요. 네, 그러세요. 시청자분들도. 아니, 아까 우리 방청객 중에서도 정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딱 얘기했는데 제가 들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공통점은 말이죠. 가족까지 날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약수물밖에 없습니다. 오! 약수물. 약수가 잘 마시면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와. 잘못 마시면 야 다르다. 맞는 것 같다. 네. 이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약수터에 가면 좋은 약수터에는 항상 써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수질 검사를 통과한 물이니 안전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약수물이 많아요. 야 맞아. 뭐 몇 미터 뭐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라서 좋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막 약수물에 막 별 그 산에 있는 막 그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수근 씨. 예. 운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야 똑똑하네. 조회원님께서 하셨던 분 있죠. 해먹으라 했더니 난 그거보다도 지금 목이 너무 타다고. 거기서 저는 목선이었구나. 예. 아.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 네. 마치 예, 약수물이라도 했듯이 약수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딴딴딴딴딴딴딴 정답은 약수. 야 맞아. 맞아. 정답은 약수를 끊어.